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 과연 이게 뭘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잘못 쳤잖아 이게. 뭐예요 저게? 응? 예, 형광펜. 다시 와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형광펜. 하지만 간혹 손을 잘못 꼽아 난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필요한 기적의 형광펜입니다. 어? 진짜요? 기호 2번은 지워지지 않는, 지워지는 형광펜입니다. 지워지는 형광펜. 형광펜이 지워진다고요? 예. 형광펜을 쓰다가 잘못 그었다 싶을 때는 잘못 그었어. 어떻게 지워져? 자, 보세요.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지워진다. 보세요. 어? 자, 지워져요. 뒷부분으로 간단하게 문지르면 바로 그냥 지워져요. 오케이예요. 형광펜 지우개네. 저게 물일 텐데. 비밀은 말이죠. 바로 펜 뒷부분에 있는 고무입니다. 아. 마찰력을 높여주는 특수고무가 부착되어 있어서 고무를 문질러주면 형광펜이 깨끗이 지워지는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깨끗이 지워집니다. 와, 신기하네요. 색깔도 다양하고. 형광펜으로 쓴 걸 이걸로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처음에 봤을 때 그 고무가 도망 방지인 줄 알았어요. 네,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지. 자, 이렇게 너무 보기에다 왜 체크를 하니? 이거 어떻게 지울 거야? 어? 아니, 선생님. 나 이게 깨끗이 성장이 올라?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이거 해놔가지고. 지울게요, 지울게요. 뭘 지워? 선생님, 널 보세요. 지워버리고 싶다. 어떻게 지워? 자, 알간 보세요. 거짓말 하나, 둘, 셋. 선생님, 보세요. 이거 웬일이야. 아니, 너무 깨끗이 지워져요. 그게 감각, 너무 깨끗이 지워지네. 전혀 가루가 안 납니다.